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벤츠 S500L 모델이고요. 이 차량 2015년식, 주행거리는 6만 3천 킬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차량 옵션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살균 소독 인증 자동차고요. 전면 유리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범퍼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있습니다. 역시나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63mm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네, PPF 시공 되어 있고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뒤쪽도 휠 컨디션 좋네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7.34mm로 뒤쪽은 95% 정도 남았네요. 뒷면 살펴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뒤쪽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네, 깨끗하고요. 넓은 공간 확보되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도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내쪽 다 너무 좋네요. 차량 피렐리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3,45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요.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크루즈 있고요. 전동 핸들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도 있고요. 핸들 왼편에 차선 이탈 방지 버튼 있습니다. 눌러서 끄고 키고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쪽은 전자식 파킹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고 부메스터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서부터 또 살펴볼게요. 보시면 선루프 2열까지 개방감 좋고요. 작동도 아주 잘 되네요. 앞쪽 볼게요. 하이패스, D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요.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 버튼 시동이고요.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게요. 내려와서 보시면은 네, 원하시는 모드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눌러주시면 서스펜션 네, 위아래로 조절도 가능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쭉 보시면은 도어부터 센터페시아 이어지는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예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발 아래쪽은요, 풋등도 아주 예쁘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 차량 버튼 눌러주시면 뒤쪽에 리어 커튼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보시면 먼저 앞쪽에 양쪽 다 모니터 있고요. 지금 보시면 보조석 뒤쪽 좌석은 아예 누울 수 있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 뒷열에도 들어가 있고요. 시각잭 이용 가능합니다. 컵홀더 네,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 보시면 리모컨 있어요. 지금 마사지 시트 켜놨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모니터 조절 가능한 리모컨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라이트 아주 예쁘게 포인트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바닥쪽 풋등도 빼먹을 뻔했네요. 풋등도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도어 쪽 보시면 뒤쪽도 동일하게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까지 들어가 있고요. 도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들어오네요. 그 앞쪽에는 거울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뒷열도 커튼이 있어서요. 자외선 차단도 너무 좋고요. 뒷자리에서도 리어 커튼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이제 보고 있는 쪽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한마모 없네요. 등속 조인트 부츠 안쪽으로 살펴볼게요. 보시면 찢어짐 없고요. 반대편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츠 찢어짐 없네요. 이어서 앞쪽으로 이동할 텐데요. 디퍼런셜 기어도 누유 없습니다. 미션이랑 엔진 살펴볼 차례인데요. 언더커버로 가려 있어서 위쪽이랑 옆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는 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편도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S500L 모델 살펴봤습니다.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